먼저 두 개 먼저 회장님 좀 모실게 한번 여기 우리 회장님도 내가 해줄게. 이용규 회장님은 어떻게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사용하셨는가? 네,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회장이시라고. 11월까지? 네, 11월 말까지는. 저희, 예. 네. 마음은 한위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저기 부대표도 옆에 사인 좀 하나. 네, 네. 증인. 아, 위트니스로 하는 거. 증인. 네, 좋습니다. 가짜가 아니다. 우리 그럼 이사장님도 우리 또 증인. 회장님 두 분도 가시죠. 자, 뭐 취지를 좀 말씀하시죠. 이거 뭐 이거 먼저 사진 찍어. 그래, 우리도 찍어주지. 잠깐. 여기부터 네 분만 쓰실래요? 같이 붙어줘요. 이사장님도 해야죠. 이사장님 이러셔야지. 여기 포토존이 잘 나오니까. 이쪽부터 먼저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용규 회장이 여기 보세요. 나 같이 와셨습니다. 네, 저는 됐습니다. 자, 일로 돌리고 조금씩 돌아갑시다. 저 좀 봐주세요. 네. 방송 가주세요. 하나, 둘, 셋. 잘 나오는데. 잘 봤는데. 잠깐, 어떻게 잠깐 들어갑시다. 나도. 욕심쟁이. 원래 진짜. 감사해요. 아, 이 조지아가 진짜 살기 좋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조지아에 이렇게 또 상공회에서 회장님, 차기 회장님, 또 현 회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차기 한인회장 하신 우리 회장님은 너무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안 뵀다가 또 이렇게 만나뵈니까 더욱더 반갑네요. 아무쪼록 저희가 그 한국에서 이런 화장품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상공회의소하고 저희가 협조하여 좀 더 조제에 특별히 좀 발맞춰 나갈 수 있게끔 저희도 협력하고 또 상공회의소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용규 회장님도 한 말씀. 네. 잘 되길 기원합니다. 차기 회장 얘기하세요. 네, 한국에 있는 그 상공인 여러분들도 저희 애틀랜타 조지아 오시면은 저희가 비즈니스의 그 문호를 오픈해 드리고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여기에 우리 상공회의소 덕분에 이쪽에 저희가 사실은 두 가지 때문에 왔어요. 하나는 한국 화장품이 뭐 좋다는 거 다 잘 아시니까 이쪽 그 로컬에 제가 엊그저께도 축사 때 여기 조제에 계신 분들의 여성들의 제가 피부를 책임지러 왔습니다. 피부를 책임지러 왔고 멋있죠? 제가 얘기하는 게. 회장님 동안이세요? 피부가 동안이세요? 70이 넘으셨는데 모든 여성분들의 또 남자들이 삐질까봐 물론 남성들도 제가 책임을 집니다. 아, 오늘 제가 조그만한 걸 가져왔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좀 보여드릴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우리 보통 한국 분들이 여기에서 뭐 그 다 사업체가 이런 뷰티 서플라이 같은 걸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뭐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렇게 뷰티 서플라이 옛날 제널 멀친다이징도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저희 회사께 천만 다행으로 뭐 그 향이라든지 이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아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와가지고 그 뷰리 서플라이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지사 또 대리점이 여기 오면서 그 뷰리 서플라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상공회의소를 통해가지고 좀 저희가 좀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일자리 창출 또 동포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사업가가 돈만 번다고 사업가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옛날 분들을 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야 참 우리가 옛날에 그래도 또 이렇게 상공회의소 회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누가 하겠어요. 사실은요 이런 일들을 우리 동포사에서 좀 많이 좀 벌려놓고 한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조제 자주 올 겁니다. 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그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 투루자임 부대표 김승규라고 합니다. 저희 투루자임은 투루 엔자임의 진짜 효소라는 뜻으로 합성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발효 시장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는데 K뷰티하고 발맞춰서 이 발효 화장품에 대한 거를 지금 미국 시장에 알리고자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조지아를 거점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우리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을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